안녕하세요, 산사람입니다. 오늘은 종자목 하나 올립니다. 자, 우리가 산책하면은 산책 비용으로 옷에 사내가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이쁜 난초들 종제 한번 하십시오. 산책이 가지고. 자, 이거는 서반입니다. 아주 배골도 좋고 입 가장자리 쪽으로 반이 또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초체도 좋고 입도 정말 이쁩니다. 색상도 너무 이쁘게 생긴 그런 서반입니다. 꽃도 기대해 볼 만한 이쁜 종자니까 요것은 7만 원입니다. 저렴하게 직엽으로 딱 써가지고 아주 색감도 좋습니다. 이거는 7만 원. 이거는 또 사피입니다. 뿌리도 괜찮고, 그 다음에, 지금은 무늬 발전이 요래돼 갔지만, 내년 신화받아 보시면은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. 촉수는 또 촉이고, 사피 없는 분들, 이분께 종자 한번 하십시오. 아주 이쁩니다. 자, 이거는 또 촉에 10만 원입니다. 요거는 산채복륜입니다. 옷에 산에 가서 복륜 캐기가 제일 힘들거든요. 무늬종 중에서 복륜이 진짜 만나기 힘든 품종입니다. 그러고 요즘 뭐 복륜이 핫하다 아닙니까? 어떤 꽃이 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청도 진청에 색감도 가장 이쁩니다. 무늬도 깊게 신복륜 끝까지 잘 들어가 있고 종자가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뿌리도 좋고. 나만의 종자 한목입니다. 얘는 딱 한쪽밖에 없는 겁니다. 자, 요거는 10만 원입니다. 저렴하게 산채 비용으로 한번 키워보십시오. 아주 이쁩니다. 초세도 좋고. 내년에 아주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복륜이었습니다. 자, 이거는 사피. 사피는 지금 이 정도 무늬로 남을 정도 되면 이게 올 신화거든요. 내년에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사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요거는 10만 원. 자, 이거는 서반입니다. 기부하고 배골 쪽으로 많이 억수 잘 들었고, 서반도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. 이건 7만 원입니다. 자, 저렴하게 산채 비용으로 산채 못 가시는 분들, 이분께 하나 키우시길 바랍니다. 항상 전란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리겠습니다. 자,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. 저렴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